선제전에 따르면 저수는 기주 광평 출신으로 젊어서부터 큰 뜻이 있었고 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주의 별가로 벼슬을 시작했기에 동탁의 지시로 기주목이 된 한복의 밑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원소가 계책을 써서 공손찬이 한복을 공격하게 만든 뒤 한복에게 겁을 줘 자신에게 기주를 바치면 공손찬을 막아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저수는 경무 민순과 함께 한복에게 가서 기주가 비록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갑옷을 두른 병사가 많고 10년을 버틸 수 있는 곡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소는 의지할 곳이 없는 객장에 그를 따르는 병사들은 공공한 처지여서 우리가 내쉬는 숨이나 바라고 있으니 비유컨대 그들은 품속의 아기와 같아 젖을 먹이지 않으면 바로 굶어 죽게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기주를 바치려 하십니까? 라고 간언합니다. 하지만 한복은 공손찬이 공격해오는 것을 더 두려워했기에 원소가 자신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니 덕을 헤아려 양보하는 거라는 핑계를 대고는 원소에게 기주를 바칩니다. 이렇게 원소는 기주를 손쉽게 차지한 이후 전풍을 시켜 기주를 내어주면 안 된다고 간언했던 경무와 민수는 제거하지만 똑같이 간언을 한 저수는 불러서 별가로 삼습니다. 이에 대해 삼국지 집회의 왕보는 저수가 경무와 민순처럼 한복에게 가난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기록이 위지에 있고 저수가 원소와 대화를 나눌 때 그의 의중에 부합해 말하는 것을 보면 저수는 원소에게 적대적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원소는 저수를 별가로 삼은 뒤 장차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구제할 수 있냐고 물었고 이에 저수는 원소의 공적을 내세움과 동시에 아직까지 활개치고 있는 황건적과 흑산적 두목 장현, 공손찬, 흉노를 격파하여 하복을 통일한 뒤 장안에 있는 황제의 어가를 맞아들이고 낙양의 종묘를 다시 세워 천하를 호령하라고 조언합니다. 원소는 저수의 말에 기뻐하며 이것이 내 마음과 같소 라고 말한 뒤 저수를 감군의 분무장군으로 삼아 여러 장소들을 감독하게 하는 역할을 맡깁니다. 흥평 2년 저수가 원소에게 협찬자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말하며 업도에 황궁을 지어 황제를 끼고 제후들에게 영을 내려 만약 조정의 명을 따르지 않는 자는 병마로 토벌한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곽도 순우경이 한실은 이미 무너졌고 흥하게 하는 것도 어려워진 데다 괜히 천자를 맞이하면 움직일 때마다 번번이 표문을 올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권세가 가벼워지며 게다가 천자의 의중을 따르지 않으면 명을 거역하는 것이 되니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말하며 저수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이에 저수가 지금 조정을 영접함은 의로움을 얻는 것이며 시도 적절한데 만약 이를 서둘러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자가 먼저 움직일 것입니다. 라고 재차 말했지만 원소는 헌재가 황제가 된 것이 동탁의 뜻이었고 자신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곽도와 순우경의 말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후 조조가 협찬자에 성공하여 허연을 도읍으로 정하니 관중의 모든 지역이 조조에게 귀부했고 인재들까지 몰려들자 원소는 이를 후회했다고 합니다. 원소 밑에는 장남 원담, 차남 원희, 막내 원상 이렇게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원소는 그 중에서도 막내 원상을 매우 아끼고 사랑하여 장차 그를 후계자로 삼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남인 원담을 청주로 파견하여 그 지역을 담당하게 합니다. 이에 조수는 장남인 원담이 청주에서 세력 기반을 갖추게 되면 훗날 후계자 자리를 두고 형제끼리 다투다가 이를 그르치게 되리라는 것을 예측했기에 원담을 청주에 파견하는 것을 제고해달라고 원소에게 간언했지만 원소는 저수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여러 아이에게 각각 한 줄을 맡게 하여 그 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오 라고 대답합니다. 저수는 원소와의 대화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뒤 여기서 화가 시작되겠구나 라고 말했다 합니다. 원소는 조조를 정벌할 마음을 먹고 정예 병력 10만, 기마 1만 피를 준비한 뒤 신배와 봉기가 군사를 통괄하게 하고 전풍과 순심, 허유를 책사로 알령과 문추를 장수로 삼아 진격할 채비를 갖춥니다. 하지만 저수는 조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헌재전에 따르면 저수는 전풍과 함께 원소를 찾아가 전란으로 인해 백성들이 피폐한 상태이니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농사에 힘써
백성들을 편안케 하는 게 먼저고 나중에라도 군대를 여양에 주둔시켜 장기전에 임하면서 정예 기병을 보내 허도 주변 지역을 초략하여 저들의 영토를 불안정하게 만들면 3년 안에 앉아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곽도와 신배는 10배면 포위하고 5배면 공격하여 적과 능히 싸울 수 있다고 말하며 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할 때 빨리 공격하는 게 나으니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저수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저수는 다시 군대가 의로우면 적이 없고 교만한 자는 먼저 멸망하는데 조조는 천자를 영접해 허도의 도읍을 세웠으니 지금 병사를 일으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은 의로움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조조는 정예하고 단련된 병사들을 가지고 있는 데다 공손찬처럼 앉아서 포위당할 자가 아니라고 말하며 명분 없이 군대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이에 곽도가 저수의 말에 반박하며 왜 명분이 없느냐고 따졌고 결국 원소는 곽도의 말을 따릅니다. 이후 곽도는 원소에게 저수가 모든 장수들을 감독하여 그 위세가 엄청난데 만약 그 위세가 더 커진다면 나중에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고 말하며 저수를 참언했는데 마침 원소는 저수가 계속 자신의 의중에 반대되는 발언을 하여 그를 의심하고 있었던 터라 저수의 권한을 3등분으로 나누어 곽도와 순우경에게 나누어 주고는 조조와의 전쟁을 개시합니다. 전쟁 초기 원소가 여양으로 진격하며 장수 안량을 백마로 보내 유연을 공격하게 하자 저수는 안량이 용맹하긴 하나 성품이 급함으로 단독으로 파견하면 안 될 일입니다 라고 간언했으나 원소는 듣지 않았고 결국 안량은 조조의 군대에게 참패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저수는 원소에게 장기를 따로 파견해 바깥에서 원호하는 지원군으로 삼아 군량 수송 호위를 담당하고 있는 오소의 순우경을 돕게 한다면 조조의 노략질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으나 원소는 저수의 말을 무시합니다. 아마 원소가 이때 저수의 말을 들었더라면 조조의 오소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조조와의 전투가 시작된 이래 저수는 원소에게 여러 차례 조언을 하였으나 원소는 그의 조언을 단 하나도 반영하지 않는 위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가 알다시피 조조의 오소 공격이 성공하여 원소군의 식량은 모두 불타버렸고 원소군 장수였던 장합 고람까지 배신을 하게 됩니다. 이에 원소군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원소는 혼자서 도망치는 굴욕을 당합니다. 저수는 원소가 하수를 건너 도망칠 때 따라가지 못하고 조조군에 생포되어 조조에게 보내졌는데 헌재전에 따르면 포로가 된 저수는 큰 소리로 이 저수는 항복한 것이 아니고 적군에게 사로잡혔을 뿐이다 라고 외쳤다 합니다. 저수를 본 조조는 저수와 예전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가 된 그를 타일렀으나 저수는 원소는 실책을 범하여 북으로 달아나게 되었고 이 저수는 힘과 지혜가 모두 모자랐으니 당연히 잡히게 된 것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에 조조가 원소는 모략이 없어 그대의 계책을 써주지 않았던 것이요 지금 시대가 혼란하여 나라가 안정되지 않았으니 나와 함께 세상을 안정시키는 일을 도모하는 게 어떻소 라고 말하니 저수는 나의 숙부와 어머니 동생들이 왕가 밑에 있으니 만약 조공께서 날 생각해 주신다면 속히 날 죽이는 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조조는 저수의 재능이 매우 아까웠는지 내가 일찍 저수를 얻었더라면 천하가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탄식한 뒤 그를 죽이지 않고 후하게 대우합니다. 그러나 저수는 오히려 원소에게 돌아갈 것을 모의하였는데 곧 이를 적발당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헌재전에 따르면 저수는 원소와 조조와의 전쟁이 임박하자 자신의 가문 사람들을 모아놓고 재산을 나눠주며 한탄을 하였는데 이에 일족의 자제들이 조조는 원소의 상대가 되질 않는데 어째서 걱정을 하냐고 묻자 저수는 조조의 상황과 원소의 상황을 비교하며 원소가 전쟁에서 질 거라고 말했다 합니다. 위서 순욱전을 보면 조조와 원소가 전쟁을 하게 되자 공윤과 순욱은 원소의 신하들을 평가하는 논쟁을 벌이는데 이상하게도 여기서 저수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원소가 자신의 세력 기반을 갖춰가며 점차 저수와 전풍의 의견을 묵살하고 측근인 곽도와 순우경 등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단지 원소가 어리석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주호족에 가까운 저수 전풍의 발언권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측근들의 의견이 폐망하는 길이었다는 것이 원소에겐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역사가 선성은 저수와 전풍이 조언한 것을 보니 한의 개국 공신인 장량과 진평이라도 이보다 나을 것인가 라고 말하며 저수와 전풍을 극찬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저수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